멀티툴 진짜 꼭 하나만 사야 한다면 저는 이걸로 하겠습니다. 각각의 공구 성능이 거의 완벽에 가까운 멀티툴입니다. 안녕하세요. 공구 좀 하는 동네형 윤툴툴입니다. 멀티툴 종류가 너무 많죠. 브랜드도 많고요. 근데 대부분 쓸데없는 기능들만 때려 넣어서 사놓고 한 번도 못 쓰는 경우가 허다하죠. 근데 진짜 이 실생활에 꼭 필요한 공구만 담아서 그리고 각각의 성능이 현장에서 사용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멀티툴. 아니, 그냥 맞는 공구라고 해도 무방한 이 특이한 드라이버가 있어서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죠? 이 거버에서 나온 남자 공구 멀티툴, 암바 드라이버입니다. 빅토리녹스, 거버, 레더맨, 소그 등 멀티툴 정식 수입된 브랜드만 해도 수십 가지, 게다가 한 브랜드에서 나오는 멀티툴 종류만 해도 또 수십 종이죠. 근데 그 많은 멀티툴 중에서 진짜 꼭 하나만 사야 한다면 저는 이 제품을 고르겠습니다. 왜냐? 진짜 꼭 필요한 기능들만 쏙쏙 넣어서 이렇게 작은 사이즈로 만들었으니까요. 특히 이 드라이버가 진짜 예술입니다. 이 같은 브랜드에서 나온 20만원짜리 제품의 이 드라이버 성능과 거의 똑같습니다. 이 제품은 현장에서 충분히 사용 가능한 공구에 가장 가까운 멀티툴입니다. 특히 다른 멀티툴에는 없는 긴 사이즈의 드라이버와 교환 가능한 십자 일자 비트, 한 손으로 열고 닫기 너무 편한 긴 사이즈의 나이프, 리턴 스프링이 장착되어 힘을 들이지 않고 사용하기 너무 편한 가위, 작업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송곳, 급하게 필요할 때 요긴하게 쓸 것이 많은 이 특이하게 생긴 망치와 가끔 필요하지만 없으면 너무 불편한 이 병따개, 그리고 이 도구가 없으면 따기 굉장히 힘든 이 페인트 통, 오프너까지 8가지 필수 공구가 이렇게 작은 사이즈에 완벽하게 들어가 있어서 여러 가지 공구를 사용하기도 편하고 가지고 다니기도 너무 좋습니다. 쓸모없는 기능만 때려놓고 이 개수만 늘린 그런 멀티툴 아닙니다. 각각의 공구 성능이 거의 완벽에 가까운 멀티툴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드라이버입니다. 펼쳤을 경우 150mm 사이즈로 작업하기 너무 좋은 사이즈에 그립감 또한 뛰어납니다. 특히 비트 교체 부분이 강력한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작업 시 앞쪽에 있는 비트가 빠지거나 뒤틀리지 않고 특히 좋은 건 집이나 현장에서 사용하던 일반 비트 6.35 사이즈는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것도 완벽하게요. 특히 힘을 요하는 작업이 필요할 때는 90도만 꺾어서 주먹 드라이버처럼 힘있게 풀고 조일 수 있고 일반 작업이나 구석 작업은 끝까지 펴서 편하게 작업하시면 됩니다. 나이프 부분도 펼쳤을 경우 다른 멀티툴에 있는 나이프에 비해 굉장히 긴 160mm 사이즈로 일반적인 나이프를 사용할 때처럼 작업 시 아주 편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썸홀이 있어서 한 손으로 열고 닫기 쉽게 되어 있고 열었을 경우 자동 잠금 장치가 있어서 갑작스럽게 칼이 접혀서 다칠 일은 아예 없습니다. 특히 이 칼날은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로 내구성이 뛰어나고 이 표면이 스톤 워시 처리되어 있어서 이 스크래치가 잘 나지 않고 손가락 지문 또한 묻지 않아서 사용 보관 및 관리가 아주 편합니다. 멀티툴은 남자만 쓴다? 아니죠. 요즘 캠핑이나 DIY 작업하는데 남자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대부분의 멀티툴은 이 여성이 사용하기엔 너무 크고 무겁죠. 그렇지만 이 제품은 사이즈가 컴팩트해서 이 여성분이 사용하기에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게다가 색상 또한 그레이, 오렌지, 블루 등 다양하게 나와서 취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제 집에서 가구를 조립하거나 캠핑 가서 요리를 하거나 이것저것 손볼 때 여성분들도 이 주머니에서 아무 때나 빼서 한번 사용해 보세요. 정말 편합니다. 이 제품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 거버 제품이죠. 가격은 3만원대지만 20만원대 판매하는 이런 고급 멀티툴과 똑같이 정식 수입사에서 25년 품질 보증을 해줍니다. 국내에 들어와 있는 정식 수입사를 통해 구입한 제품이라면 잃어버리지만 마세요. 거버가 나머지 25년은 책임집니다. 자, 오늘은 완벽에 가까운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할 만한 이 특이한 멀티툴 거버 암바 드라이브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제품에 대해 더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댓글 남겨주시고요.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윤투투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